시는 저희가 네, 저희가 트랙을 팔로우 하니까 네,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왕성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아 이거 하고 있고 이쪽으로 가겠구나 이런 거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좀 있는데 팀 A분들도 비록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더 원활하게 소통하지만 좀 히스토리 남겨주시면은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아마 팀 A는 학교에서 네. 실제로 많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편이라, 네, 맞아요. 오히려 슬랙이 좀덜 활발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보강 과정이나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캡처해서 이렇게 막뭐 다듬거나 꾸밀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번씩 올려주세요. 과정 옆에 왜냐면 저희. 만나서 미팅해도 약간 간략하게 그 미팅 내용 같은 거 정리해서 그냥 회의록 같이 남길 겸 해서도 그랬어요. 그러면 또팀 B, 팀 C 친구분들도 다 같이 공유하고 하는 거니까 시간 짧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비슷한 작업을 할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길게 렉처할 건데 다들 준비되셨나요? 에너지가 다들 해주시는 게 진짜 준비되셨나요? 감사하죠. 저희는 이제 한국말로 그래도 해드리면 좀 질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이렇게 풍부해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어요.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지금까지 하시는데? 아니, 조사할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감이 잘 오진 않아서, 물론 스토리에 따라 위치 선정이 달라진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제 정확히 어떤 위치를 가야 되냐,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오늘 여쭤보려고 네네네. 그 NNA 합니다. 툴로 이것저것 한번 테스트 해보셨죠? 네, 그 어떤 의미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정 선생님이 그냥 찍어주세요. 스타트 정확하게 딱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게 제 생각에는 그 옵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예.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긴 할 텐데 우선 그거를 NNA로 이렇게 해보셨죠? 몇개 안을. 네, 그, 어제 같이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딱쭉 이렇게 뽑아보기 해봤는데, 엄청 시스테매틱하게 하셨네. 되게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엄청난 또 아무래도 사이트를 방문 안 하다 보니까 여기가 왜 이렇게 또 빨갛지 여기는 왜 이렇게 노랗게 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 좀그 공간의 프로그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디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는 중심 메인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게 그런 이렇게 이거 했는데 내가 익스펙트 못한 상황이 이렇게 생겼네 결과가 나왔네 이런 거 발견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건축 프로젝트를 하던 도시 프로젝트를 할때 사이트 어널리시스 기본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 컴퓨팅으로 환경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네트워크를 고려를 하고 네트워크와 건축 환경을 고려해서 봤을 때는 이런 언익스펙트한 곳이 있네. 내가 거기 한번 방문해 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솔트아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많이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오히려 다 같이 얘기하면서 이 동네의 특성이 뭐지? 뭐 이런 것도 함께 얘기해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렉처 끝나고 시간이 되고 다들 조금 에너지가 되면 한 10분씩이라도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 팀에서는 NNA 툴박스 돌릴 때 이제 그 집이랑 소매 리테일 샵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다 컴퓨터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건 맞아요. 어떻게 뭐 분산 처리라든지 뭐 그런 걸로 어떻게 구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오리진이 일단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뭐 100개 들어가는 것보다 1000개, 1000개 들어가는 것보다 10000개, 20000개 들어가면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리진을 조금 이렇게 의미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최소한의 오리진을 잡는 게 중요한 거죠. 최소한이라기보다도 제 생각에 한 1000개 이하면 돼도 오리진이 한 500개, 100개, 10개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서 되게 컨사이즈하게 시대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컴퓨테이션 익스펜스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네트워크도 사실 우리가 지금 거기만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네트워크를 계산할 때다 비지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산을 딱 시작하면 여기 뉴욕까지 가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친다면
뭐 어떻게 옵티마이즈 하냐에 따른 문제인데 결국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이제 멜로 다운해서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뭐 파이썬이나 이런 것도 통해가지고 좀 포인트 같은 거 나눠서 하고 나는 그 계산된 결과값을 저장시키고 또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니까 한번 같이 또 아직 베타다 보니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임프루브 시켜 나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막 고기를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약간 쪼개는 방법도 있어요. 그 땅을 쪼개서 한 네 개로 나눠가지고 각각을 돌려가지고 결과로 해도 되긴 되니까 우선은 이제 어떤 거를 원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진짜 네. 옵티마이즈 이남주 선생님이 코딩이나 이런 거 도와주셔서 옵티마이즈 해서 가는 방향이랑 아 이게 진짜 봤더니 모든 포인트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사이트를 그냥 좀 쪼개서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랑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안을 놓고 저희도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면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임프로브 하는데 툴 임프로브 하는데 그럼 일단 지금 한 두 분 더 오시면 저희 유닛에 있는 한국 학생들은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저희 유닛 학생들 우선 다 기다리고 네.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은솔씨 다들 이 시간에 뭐 편하게 그냥 우리 수다 떨어도 되고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고 힘들거나 그러니까 리뷰해 주세요 어떤지 지금. 네 막 아 막 뭐 모르겠어요 막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네, 편하게 네 아니면은 내일 저녁에 뭐 먹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편하게 그냥 너무 주시고. 부럽습니다 한국 너무 오래돼가지고 진짜 저희 유닛만 유일하게 이 베네핏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사베이 하는 거 한국 가고 싶네요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거기는 어때요 지금 코로나 상황은 아 저는 여기 이제 학교 있는 동네에 있으니까 사실 네. 뭐 조용해요 사람들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저희 동네 안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다 뭐 마스크 쓰고 다니고 고용하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또 미국은 이제 지역마다 너무 이게 환경이 다르니까 이게 또 다른 도시나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사진님만 오면 되는 거 그죠? 지금 그런 거 같은데? 아직 두 분 다 들으셔야 되는데. 팀B에 혹시 김진동 씨 연락 되시는 분 계세요? 플래그 한번 남겨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어떻게 파이썬은 다들 이렇게 하시고 계시나요? 조금 시간 쪼개서? 네. 예제는 한 번씩 따라해 봤습니다. 네. 이제 한 10분의 1 한 것 같은데 9번 더 따라서. 그리고 제가 파이썬에도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유지템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 번 또 해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니까 어쨌든 그 워크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런 프로젝트 하나 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고 또 코딩 하나를
뭐 마스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아 시작할 수 있겠다 정도까지 하는 게 일단 또 목표기도 하고 여러분들 인생이 편해질 거예요. 건축하시는 분들 이게 뭐야 그 그쵸 괴롭히잖아요 계속 그 교수님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괴롭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다. 코딩을 할 때 저는 항상 일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나 대신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푸는 코딩보다 그러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애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펑션이라든지 클래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그 저희가 이제 이 그 워크샵 제의를 받고 저희가 우정현 선생님이랑 같이 툴을 개발하는데 거의 한 3주 정도 썼거든요, 시간. 물론 이제 3주 동안 거의 제가 풀타임을 했어요. 풀타임을 했는데 가능한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를 계속 만들어 놓고 그래서 무슨 프로젝트가 들어오거나 어떤 디자인 프로블럼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이제 뒤에 보면 묶고 그러니까 어셈블 디스어셈블 하는 거죠. 모이고 쪼개고 모이고 쪼개고 해서 새로운 솔루션들을 계속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 어차피 뭐 그나물의 그 밥이니까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약간 이거 프로젝트 할 때 NNA 툴로 이제 지금은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진 걸로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워크샵 개별 프로젝트 들어가면 코딩도 조금 자기가 배운 거를 조금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뭐 데이터를 넣을 때 리스트 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더라도 그냥 한번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해서 뭐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이남주 선생님한테 또 이제 물어봐서 또 해보고 이게 그게 그렇게 하면 또 금방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파이든이랑 같이 연습하는 좀 그런 시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하나 끝내면 되게 다양한 그 코딩 코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것들 잘 정리해가지고 다음 프로젝트 생길 때 또 가져다 쓰고 계속 변형시키고 또 버전이 많이 나온다 하면 또 어느 순간에 이제 분기를 만들어가지고 얘는 얘들 키워나가고 쟤는 쟤들 키워나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뭐 그 포스트 프로덕션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투트랙이죠. 우리가 뭐 논문을 쓰거나 뭐 페이퍼를 쓰거나 뭐 저널에 낼 만한 뭔가를 아티클을 만들 때 그 작업도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코딩도 같이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좀 활용을 해라 저와 우정현 선생님을. 그래서 문제 같은 것들도 있으면은 그라스호퍼로 푸는 것도 좋지만 파이썬으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하면은 좀 더 이렇게 개념이 많이 잡힐 거예요.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 그라스호퍼는 쓸 줄 아시죠? 몰라도 괜찮아요. 네, 공부하면 됩니다. 이번에 많이 한번 써보시고 네. 꼭 툴에 집착하기보다 결국에는 그 way of thinking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똑같은 문제가 갖고 와도 누구는 이거를 굉장히 잘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교수님 같은 경우들도 보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방법론이 있다는 거죠. 그 툴에 맞춰가지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는 건데 코딩을 하게 되면 이게 단순하게 내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도 코딩을 짤 수 있거든요. 오늘 내가 왜 이거 이 행동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률을 분석해 본다던가 패턴을 인식해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4차 산업혁명 데이터 혹은 뭐야 그 융합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도 사실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더 유리하죠. 왜냐면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니까 다른 건축 도시 하는 친구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전략적으로 가자. 우리 그 진동 친구는 괜찮아요? 어디가 엄청 열심히 하던데. 아니야. 어제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오늘 못 일어났어.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오늘 저도 오늘 9시에 미팅 있었는데 9시 반에 일어났어요. 미팅 참 못했어. 회사 미팅. 어떡해. 아유, 자르기 하겠어요. 그런 거죠, 뭐.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럼 이제 다 오신 거 같으니까 시작할까요? 네, 제가 화면을 공유할게요. 네.
우선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기침을 하더라도 좀 양해를 좀 구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한국